캘리포니아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4시간 뒤인 수요일 0시 1분을 기해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누구나 내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내라 할지라도 대중교통과 공항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병원과 양로보건시설, 그 밖의 주요 공공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내 학교 학생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달 말까지는 유지됩니다. And it's important to know that we're moving just from a requirement to a strong recommendation, not to a recommendation, and not that masks are optional. We're still strongly recommending that people wear them in public indoor places. LA 카운티는 조금 다릅니다. 주정부 방침보다는 각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야외에 한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4단계 등급 기준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7일간의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속도라면 한달 뒤인 3월 16일쯤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늦어도 다음 달 말인 3월 31일 전후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